이 상태에서 자 반갑습니다. 이제 더스 우드에서 발려 절단법입니다. 달려붙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내가 FX는 임의로 가설을 이쪽 합니다. 방향 그러면 플러스 똑같아요. 이때 푸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HA는 먼저 첫 HB가 번째 되고 또한 달력을 시그마는 산정을 합니다. FY는 0 위로 올라가는 건자 플러스 전체적으로 봅니다. VA 시그마 플러스 자 여기에는 VP는 이렇게 생겼죠. 10이 됩니다. 이 표시를 가지고 자, 시그마 수평이니까 HD 이 부분을 기준으로 잡고 H E 돌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시그마 이렇게 합시다. MP는 0 0 그다음에 V 따라서 VA 20 20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0 첫 번째 7은 발력 0 산정 따라서 시그마 FY는 0 VA는 윗방향은 7 플러스 따라서 TF고 올라갑니다. VD는 그렇다면 이 바로 공식을 넣어버리면 1000N입니다. V, B는 그러면 N이 13 대부분 TF 1000N이라고 방향이 되겠죠. 생각하고요. 자, 자유 물체도입니다. 두 시그마 번째 자유 MD입니다. 물체도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을 시그마 네. MD는 0이 위방향 부분을 플러스 일 가지고 때, 자, 이 마이너스 부분을 가지고 오게 되면 부분을 가지고 오게 되면 이렇겠죠. 1000 곱하기 6m 높이는 플러스 8m, HE 곱하기 2는 길이는 0. 10m. 따라서 H, HE는 A가 나왔고, 3000N. VA가 왼쪽 방향 나왔고, 나왔고.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VA가 되겠죠. 여기도 왼쪽입니다. HA가 되겠죠. 따라서 시그마 시그마 FX는 0, MG. G 오른쪽으로 플러스. 자, 여기 따라서 시작점에서 HD도 시그마 3000N. MG는 0. 방향 오른쪽입니다. 7 이게 곱하기 맞죠? 10 10, 마이너스 HA 8은 3000N. 이 상태에서 먼저 이 HA는 부분을 절단합니다. 그러면 이 8.75 부분, 미터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먼저 지금 하면 위에 똑같죠? 이렇게 따라서 되겠죠? HP는 8.75 미터 8.75 왼쪽 방향이 됩니다. 자, 그럼 다 보이셨죠?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VA가 A가 되고요. 7 1점, TF, A점, VP가 D점, 13 이거는 TF, 45도. HA가 그다음에 8.75 E점은 TF, F점이 되죠. VA가 따라서 8.75 이 높이는 TF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m, 자, 이 상태에서 2m, 이 상태에서 2m가 될 오일슬의 때, 일반식을 구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1000 자, 뉴턴이 그래서 들어왔다. 그러면 4, 자, 이 각도는 45도죠. 그럼 그러면 F, BC, 4 F, 물선의 GC, 일반식은 F, 첫째 GF. y는 ax 제곱인데 따라서 자, 두 번째 절자 먼저 두 번째 좌표입니다. 부재력 b 산정에서 x는 10, 첫 번째 y는 마이너스 BC 8. 문제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8은 시그마 a 곱하기 10 제곱. 시그마 따라서 a는 MG 마이너스 25분의 2. 이게 되겠죠. 따라서 이거를 삽입을 하면 기본에 MG는 자, 두 개가 같은 거니까 y는 MG는 마이너스 0, 25 시계방향 dx 플러스 제곱이며 c점에 잡힙니다. 마이너스 1000 c점에 곱하기 2 tf 플러스 fbc 곱하기 3, 9 2는 마이너스 0.79가 따라서 되겠습니다. FBC는 fbc에서 1000N 3번 연장이 되고요. c점에 GF는 시그마 기울기는 MC는요. 3젠트 이제 이 부분입니다. x는 MG표 나오죠? 시계방향 플러스 3일트 y-x가 마이너스 1000 3일트는 곱하기 4 마이너스 25 곱하기 FGF 하 x에 곱하기 2는 0 따라서 이퀄 합하면 FGF는 마이너스 2000 25의 12가 뉴턴 됩니다. 압축이 됩니다. 맞죠? 따라서 세 세 번째 번째 GC 부재력 부분입니다. 시그마 부재력 FY는 플러스입니다. 먼저 0 1번 윗방향은 플러스 방향 따라서 역은 GC 자 부재력은 그림부터 근데 이거 그릴게요. 어떻게 나온다? 그렇죠. 이거를 자, 이 부분 그래도 이런 식으로 보면 나눌 수 있죠. 이렇습니다. 45도면 여기에 FGC 사인 45도 FGC
코사인 45. 여기가 C점이라고 하면 따라서 여기는 B점. F, G, C, 사인 45도 올라갔죠? 내려오는 거는 마이너스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0. 따라서 F, G, C는 1000. 이게 굉장히 세타. 즉 이게 세타가 됩니다. 이게 기울이고 어렵지 않죠? 또 이제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0.7 똑같아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 B, C, G, C, G, F니까 다 구했죠? 따라서 이 부분 정답은 0.28m. 여기는 표시력도를 그려보겠습니다. 3m, 7m. 부재력도는 8m. 자, 여기서 이게 생기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 V, B가 생기고 1000 H, B가 생기면 3000. 자, 이거를 3000 여기가 세턴 그러면 1000 뉴턴이고요. 이거는 V, B, A, 코사인 B, C, D, V, B, E, size. F, G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F, B, C는 플러스 1000 HB F, G, F는 마이너스 HB 2000 세타. 압축 F, G는 플러스 이렇게 나오셨겠죠? 1000 세타 루트 2 25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20.7.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절단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2000 C는 마이너스 HB 22년 6월 1일 VB 안 사인세트 병이었고요. 자, 세 번째 강의였습니다. 더 베스트 8.75 5월 곱하기 27.73 오늘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13 곱하기